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연안부두요. 연안부두 들어보셨어요? 장능미터입니다. 어디에서 들어보셨어요? 유튜브요. 예. 자네가 내 운세 좀 봐주게나. 어찌 내가 호구가 될 상인가? 안녕하십니까. 호갱 전문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예전 소래포구 조개구이집 영상에 인천에 계신 시청자분들이 댓글로 조개구이나 해산물은 연안부두로 가신다 해서 과연 연안부두는 해산물이 얼마나 저렴하길래 저렇게 많은 댓글들을 주셨나 궁금하기도 해서 직접 연안부두를 방문해 봤습니다. 도착을 하시면은 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어시장 들어가기 전에 임시주차장을 이용을 하시는 게 더 좋을 듯 합니다. 시장 입구부터 좌판에 늘어서 있는 야채도 싱싱해 보였어요. 제가 방문하기 며칠 전 기사에 연안부두에 사람이 없다고 난리라고 하던데 제가 간 토요일은 많은 손님들이 계셨어요. 와, 입구부터 가장 눈에 띈 것은 조개 종류였는데요. 굉장히 싱싱해 보였어요. 어시장답게 어류와 해산물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다른 수산시장과는 다르게 어패류가 엄청 많은데요. 일단 여기에서 냉동꽃게라는 걸 처음 봤어요. 와, 냉동꽃게가 이렇게 많이 파는 곳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서해에서 주로 나오는 쭈꾸미와 낙지, 우럭, 광어 종류가 좀 많았습니다. 와, 여기가 그곳이군요. 조개들이 진짜 싱싱해 보였고요. 예전에 소래포구에서 봤던 조개들과는 비교가 안 되게 크고 가격도 완전히 저렴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조개를 여기서 먹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은 보실 게 그냥 꽃게와 멍게 그리고 어느 정도 시세를 갖춰놨는지 그걸 한번 둘러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낙지, 소라 등을 한번 볼까 합니다. 킹크랩 시세는 예전이랑 비슷하게 다시 오른 듯 합니다. 확실히 눈에 띄는 건 가격이 많이 비싸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저렴했고요. 밖에 나와보니 식당이 있더라고요. 수산시장에서 구입한 생물들을 보통 초장집이나 아니면 식당에, 근처 식당에서 조리를 해서 먹는 시스템은 어느 시장 막론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목표물을 한번 골라보러 가볼게요. 조개 모듬이 1kg에 10,000원이네요. 이 정도면 조개구이집 굳이 안 가도 될 듯 합니다. 꽃게가 살아있는 게 있는데요. 한번 가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마리 들어갈까? 이게 수컷이에요? 아, 수컷은 없어요. 다 안케예요. 아, 다 안케예요? 이 냉동은 얼마예요? 예? 냉동은 얼마예요? 25,000원. 25,000원? 키로? 네. 냉동은 확실히 싸지. 여기 식당이 안에 있네. 잠시 뭐 좀 드릴까? 쭈꾸미도 있어. 쭈꾸미 엄청 맛있어. 예, 쭈꾸미는 얼마씩이에요? 25,000원. 25,000원이면 몇 마리나 되는 거예요? 9마리, 10마리? 어제 1kg 드릴까요? 아니, nope. 도다리는 얼마씩 해요, 지금? 도다리 키로 3만원. 키로 3만원? 이런 거 자연산도 있고, 자연산은 오늘 처음 들어왔어요. 이거 키로 4만원. 근데 3만원짜리도 괜찮아요. 조금은 비싼 듯 해서 회는 포기하고 제철 해산물로 구입을 결정했습니다. 소라 키로당 8,000원. 그래, 전복은 얼마예요? 만원? 예, 소라 만원어치 하고요. 전복 만원? 큰 거는 몇 갠데요? 6개? 6개? 큰 거 6개 하자. 큰 게 맛있어. 큰 게.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편집을 하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6마리가 5마리로 둔갑했습니다. 뭐 큰 걸로 해야 되겠지. 5개 만원이고 3개 만원이네요. 그래? 그러면 쉽게 결정을 내리기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니, 저 위에서는 8개 만원이래 가지고. 이거 큰 거 4개 만원에 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 사이즈는 5만 원이면 팔아야 되는데 25,000원? 키로? 그래요. 네.
얘 먹을 수 있는 식당은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식당이에요? 아, 뭐 여기 뭐 구이도 되고 찜도 되고 그래요? 구이는 안 되고 새우만 조금 더 되고 나머지는 찜이나 탕. 아, 찜이나 탕? 볶음. 키로에 이만 오세요. 그거는 데쳐 먹는 거죠, 얘는? 너니? 와, 이걸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진짜 눈 뜨고 코 베었네요. 그러면 얼마? 33,000원. 다 됐어? 응, 다 됐다. 도다리는 얼마씩 해요? 네? 도다리 키로에 3만원. 키로에 3만원? 여기 다 똑같구나. 똑같아. 멍게는 지금 1kg에 만원이요. 구입하고 다른 골목을 들어서자마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전복이 12마리 만원이야. 제대로 당했네. 2만원 해달라고 그래. 가서 몽땅 만원. 이거는 어떻게 찜 하신 거예요? 네. 네, 찜. 찜 하신 거면 15,000원. 네. 스콧게 네. 안 먹고 살만 있는 건 15,000원. 네. 안 꽃게로 가시면 이건 2만원, 여기 있는 건 25,000원. 이게 차이가 크기죠? 크기 차이. 크기도 크기고 알이 이게 훨씬 많지. 그러니까 몇 마리? 1kg에 이 정도 사이즈는 4마리, 이 정도 사이즈는 3마리, 3마리 네. 바가지가 상당히 무게가 나가 보였는데 무게는 맞춰주신 듯 네. 했습니다. 낙지는 얼마씩 해요? 국산 낙지예요. 국산 낙지 얼마? 한 마리 만 원인데 세 마리 드리고. 네. 이런 거는 한 마리 7,000원. 한 마리 7,000원. 요걸로 주세요. 만 원. 네네 만 원. 자, 여기는 보니까 전복이 12마리 만원인데 아까 3마리에 만원이라고 그래서 와 제대로 당했네. 아 왜 인천에 올 때마다 당해. 저희 그 네. 조개하고 다 받으시면은 문을 닫으면 사람들이 안 다닌다고 다른 입구로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먹는 동안 자리를 몇 번 피해줬는지도 모르겠어요. 쭈꾸미는 데쳐가지고 먹을 수 있나요? 데치신다고? 네. 뭐 소라 삶으시고. 네. 그건 뭔가요? 그거는 어디 산낙지. 낙지는 뭐 탕탕이 하실 거예요? 네네. 탕탕이 하시고. 네. 요건 뭐예요? 요거는 꽃게. 꽃게. 꽃게 1kg. 꽃게 해. 해요? 네. 일단 조리하는 가격은 안 나와 있어서 불안했습니다. 수산시장에서 사 먹는 가격보다 더 나오는 집도 있다고 합니다. 전복이랑 기본차는 여느 초장집에서 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밑반찬은 뭐 그런데요. 인당 3,000원씩 받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남았지 우리? 아 소라. 와, 국산인 줄 알고 맛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방문하시면 꼭 원산지 보시고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기분은 좀 그래도 바닷가에서 공수한 거니까 싱싱하게 느껴졌습니다. 싱싱하긴 싱싱해. 소라는 다섯 개인지 여섯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싱싱했습니다. 전복은 회를 다 먹고 나니까 밑에 내장만 남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른 곳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손질을 해서 갖다 주셨거든요. 근데 이곳은 손질은 따로 안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뭐 수저로 파서 먹었습니다. 제일 기대가 됐던 냉동 꽃게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생물 꽃게는 먹어봤지만 제가 봐왔던 꽃게 중에 크기도 가장 크고 무엇보다 이 수율이 어떨지가 가장 궁금했거든요. 첫 번째 중간 크기의 게를 잘랐을 때 수율이 꽤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게는 이거는 반밖에 없어요. 얘가 제일 컸네. 한
마리 빼고는 거의 수율은 50% 정도였습니다. 이걸 먹으면서 한 가지 확실히 느낀 건 구멍이 뚫린 냉동개들은 삶거나 끓이면 수율의 손실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와, 이 정도일 줄은. 다음부터 조금 비싸더라도 생물꽃게를 먹을 것 같아요. 솔직히 다 먹지도 못하고 너무 비린내도 심해가지고 좀 먹는데 좀 힘이 들었습니다. 안캐든 스캐든 그냥 참으로 드시는 걸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음료수 하나 먹었어요. 23,000원이요. 네. 어찌됐든 결론은 연안부두에서 총 81,000원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말로만 듣던 연안부두로 한번 와봤는데요. 확실히 인천분들이 왜 여기로 오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서해에서 나오는 해산물들을 저렴한 가격에 공수를 하실 수 있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는 처음 가서 잘 몰랐지만은 시장 메인에 있는 가게들보다는 꺾어지는 골목통의 가게들이 비교적 더 저렴한 가격이 형성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손해를 좀 봤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손해를 안 보셨으며요. 여기에 오면은 꼭 드셔야 되는 명물 녹차 호떡이 있었습니다. 줄 서 있는 곳 두 곳을 다 먹어봤는데요. 오른쪽은 반죽량이 많고 왼쪽은 꿀이 많습니다. 아니, 절반을 먹었는데 잼이 안 나와. 이거 꿀이 너무 심하잖아.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